안녕하세요. 이제 더위도 휴가도 거의 지나갔네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콩국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불리지 않아도 되는 생완두콩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랜만에 재래시장 가서 신선한 생콩을 아주 싸게 샀는데 제가 좋아하는 완두콩이 있길래 해봤어요. 맛도 좋고 간편하니 한번 해보세요. 줄서 있길래 궁금해서 보니 옥수수가 3개 1,000원이래요. 이게 1,000원씩! 왜? 왜? 많이 줬다고? 이게 모두 5,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완두콩으로 콩국수 만들게 됐어요. 재료도 간단해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시식해 볼게요. 노란 콩보다 약간 단맛이 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노란 콩이 더 진한 맛이 나겠지만 정 완두콩이 부드러워 좋네요. 쫄깃하고 고소한 면을 계속 먹게 되네요. 고소한 면을 많이 먹어 느끼할 수 있는데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이 상큼하게 해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음 요리 영상에서 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